돼지막창 볶음을 만들겠습니다. 양파 반개는 채 썰어주세요. 대파 반개는 어슷 썰어주세요. 손질된 돼지막창 250g은 프라이팬에 구워주세요. 기름 없이 약불로 구우시면 됩니다. 막창이 익으면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2숟가락, 간장 1숟가락을 넣고 약불로 볶아주세요. 여기에 맛술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고추장 2숟가락, 야채를 넣고 센 불로 볶아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